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식영집전, 오늘 시간에는 국풍 정풍의 여왈계명입니다. 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딸기 울고 있네요. 네, 본문 보시겠습니다. 여왈계명. 여왈계명이 어늘 사월매단이니라. 자흥시하라 명성유란이니. 장고장상하야 익부여아니여다. 네, 여왈계명은 여섯 구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장은 부입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뜻을 서술하는 방식이죠. 매는, 개는 다 깨자 울명자, 그리고 여기는 매자는 어두울 매자입니다. 단은 아침단자니 밝은 것입니다. 매단은 지금 막 날이 어둡고 아침이니까 날이 새려고 할 적에 어두워서 아직 사물을 분간하기가 조금 어두울 때, 요 때입니다. 명성은 계명성이니 해보다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먼저 밝은 별이 열린다 하는 것이네요. 이건 주살 익자지요. 주살로 쏘는 것이니 이 생실을 화살에 묶어 쏘는 것을 이릅니다. 생사는 비단실을 이야기한 누의 꽃이 실. 예, 부는 오리부자죠. 오리부와 그리고 수조. 오리부는 오리, 물오리, 수조입니다. 집오리와 비슷한데 청색이고 등에 무늬가 좀 있습니다. 기력이 안자지요. 네, 본문 보겠습니다. 아내가 말을 하네. 딸기 울었네요. 남편이 말하네. 아직 어둡네요. 일어나기 싫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일어나 나가보세요. 나가보세요. 계명성이 반짝일 테니 나는 듯이 나가서 주살로 오리며 기러기를 잡아오세요. 이건 아침에 막 일어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 여 아내하고 남편이 예, 이불 밑에서 일어나기가 조금 싫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깨워서 가서 오리하고 기러기 좀 잡아오라고 그러네요. 아침에 기러기 고기, 오리 고기를 먹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기 전에 이 시는 시인이 어진 부부가 서로 경계하는 말을 서술한 것이네요. 아내가 딸기 울었다라고 하여 그 남편을 깨우자 남편은 날이 밝으려 한다라고 하니 이는 딸기 우는 데만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아내가 또 남편에게 그러면 그대는 일어나서 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생각하건대 그 계명성 밝은 별이 해 뜨기 전에 별이 떠서 빛날 것이니 그렇다면 나는 듯이 달려가서 오리며 기러기를 주살로 잡아 돌아오라라고 한 것입니다. 서로 경계한 말이니 이러하니 사사로이 이 안일에 머물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건 가지 얻은 여자 의지하야 의연 음주하야 여자 해로리라. 금슬 제의하니 막불정호로다. 역시 부입니다. 가는 마치는 것입니다. 마침 그 익주살로 쏘아서 마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사기 초나라 세가에 약한 활과 작은 주살로
오리와 기러기를 마친다 한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의는 마땅 맛이 잘 어울리는 마땅할 의자인데 맛이 잘 어울리는 것을 섞은 것입니다. 예기 내측에 기러기 고기에는 보리가 맞다는 이런 따위의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살로 잡아오면 그대 위해 맛있게 요리해서 즐겁게 술도 마시며 그대와 함께 늙어가리라. 금고 비파를 타니 그지없이 평안하고 행복하여라. 정하고 행복한 것이 그치지 않는다. 아닌 것이 없다. 행복하여라. 할 쏘는 것은 남자의 일이고 또 안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부인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오리와 기러기를 잡아 돌아오면 내 그대를 위해서 맛이 잘 어울리는 것을 섞어서 양념 카즈 양념을 잘 해서 요리해서 이것으로 술도 마시고 함께 즐기며 백년 해로를 할 것을 기약을 하고 금고 비파도 타고 또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음이 없다 하니 허락하면서도 지나치지 않음을 볼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정하고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지자지레 진댄 자폐이 증지며 지자지 순진댄 자폐이 문지며 지자지 호진된 자폐이 보지오리라. 역시 부입니다. 내 지는 오도록 하는 것, 그가 오도록 하는 것이니 이른바 문덕을 닦아서 오게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폐, 이 그림 오른쪽에 이 그림인데 그림 여기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폐를 준다는 얘기죠. 증지. 좌우의 배옥입니다. 좌우의 배옥인데, 자폐는 배옥이 뭐, 위에 가로된 것을, 위에 여기 가로된 것, 이것을, 형이라 하고, 또, 그 아래에, 세 가닥의 끈을 이렇게 내린 것, 세 가닥의 끈을 매달아서 거기에는 진주를 갖다가 전부 이 진주를 꿰매 갖고 가운데 가닥의 중간에 큰 구슬을 하나 꿰는 것, 이것이 우라고 하네요. 요 가운데 이것을 우라고 하네요. 가운데 그리고 끝에 옥을 하나 매다는데 그 양쪽 끝이 모두 뾰족하니 여기 뾰족하니 요 양쪽 끝이 뾰족하니 이것을 형아라고 합니다. 형아. 아, 여기 있네. 형아. 형아라고 하고 또양 바깥쪽 아 안쪽 요거 그 뾰족한 걸 형아라고 하고 양 바깥쪽 그런 게 바깥쪽의 끈 요게 중간에 각기 옥을 또 하나씩 매다는데 길쭉하고 넓직하면서 네모지니 이것을 갖다가 거라고 합니다. 가운데 여기 있는 걸 우라고 하고 또 양쪽 가에 중간에 있는 것을 거라 하고 가운데 여기에 뾰족하게 있는 요 자리에 있는 걸 형아라고 합니다. 형아라고 하고 그 끝에 각각 옥을 하나씩 매다는데, 이제 반쪽아리의 옥과 같은데, 옥과 같으며 안으로 그것이 향하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황이라고 합니다. 황. 또두 개의 끈으로 구슬을 끼어 갖고, 위로 향에 매달고, 또양 위로 향에다가 매달고,
또양 끝을 아래로 위에다가 교차를 여기서 형에다 매달아 갖고 우로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교차해서 또 황에다가 또 매달았네요. 황에다가 매다니 이 걸어가면 걸어가면 형아가 양쪽 황에 부딪혀가지고 부딪혀서 쩡그렁쩡그렁 옥소리가 납니다. 이 여신은 옥만이 아니라 뿔, 송곳과 또 화경, 바늘과 대통 등 대체로 찰 만한 것은 모두 다 그렇다고 하였네요. 정은 보내는 것이고 수는 사랑함이고 문은 주는 것입니다. 문도 주는 것입니다. 또 정은 보내준 것입니다. 여기서 보내줬네요. 자, 패를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초대한 분이라면 자패로 선물을 하며 당신이 친애하는 사람이라면 자패로 줄 것이며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패로 보답하리라. 참, 이 시는 참으로 좋은 화목한 부부간에 아주 화목한 그런 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부인이 또그 남편에게 나는 그대가 초청해서 온 분과 친애하는 분인 줄을 알면은 이 자패를 갖다가 풀어서 그에게 보내주고 보답하겠다고 하니 이는 규문 안의 이 규문은 안방마님이 있는 규문이지요. 아니 직분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그 남편이 어진 자를 친애하고 선한 사람을 사귀어서 그들과 기쁜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맺게 하고자 하여 그 복식 그 옷에 꾸미는 그 노리개도 아끼는 마음이 없는 것을 이 시에 담아두었습니다. 아주 화목하고 활락한 가정을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이 이토록 지극하니 아마도 해로하고 동혈하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주 좋은 시를 감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한량 없이 기쁩니다. 여일계명은 여러분도 한번 다시 한번 두번세번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